먼저 보다 보니까 이 경성크리처라는 작품도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왔고, 게다가 역할까지도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서, 게다가 강은경 작가님도 평소에 굉장히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됐고, 정동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을 할 때 이제 스토브리그 막 이렇게 맞아요, 하고 계셨었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나 뵈면 너무 좋을 것 같다, 이런 다양한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우리 최욱이 소희 씨까지 만날 수 있었던 작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첫 촬영부터 고문신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로 기억이 되는데, 근데 막 물 계속 맞아가면서 온몸이 젖어서 아 이거 약간 신고식인가?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고생 아닌 고생을 하는 신을 찍었는데, 이 드라마의 처음이 이렇다면 끝은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있었습니다. 아, 네. 정말 경성 크리처에 대한 이 첫 인상이 강렬했는데, 네. 되려 그 신을 찍으면서 태상의 마음가짐을 느꼈다고요? 네, 느꼈고, 한편으로는 조금 잘못됐나라는 생각도 농담으로. 이게 맞나? 네. 그러면서 근데 첫 장면부터 그런 장면을 찍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 이렇게 이 드라마에 빠질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죽은 사람도 찾아낸다는 그 토두꾼이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이고, 아버지와 함께 10년 전 실종된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그런 캐릭터고, 그러다가 이제 경성에 도착하면서 장태상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, 함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네, 그런 캐릭터입니다. 네. 사실 제 성격이랑 채욱이 성격이랑은 그렇게 같지는 않아서, 저는 그렇게 별로 여유롭지 않은 성격이라서 네,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아무래도 이 시대가 주는 그런 영향도 있고, 그리고 태상과 주위 인물들이 주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, 채욱은 어쨌든 목적은 어머니를 찾아야 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집중을 하면은 채우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네. 뭐 시대가 주는 배경이 가장 저한테는 끌렸던 것 같고, 경성 크리처, 그러니까 크리처물, 네, 장르물이라서 크리처물이 과연 저에게 어떤 도움이나 뭐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거를 좀 새롭게 저한테 도움을 줄지, 그런 게 가장 저한테는 이끌렸던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. 그렇죠. 한소희 씨를 도전하게 만드는. 네. 맞습니다. 예. 수현 씨는 어떠셨나요?